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소멸 커트에 대해서 살짝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. 시스팩 느낌을 만든 다음에 연결하는 느낌의 앞머리에서 지금 보면 약간 보부단발이죠? 이 보부단발에서 이 길이 그대로 남겨두면서 시스팩 하면서 얼굴 라인 예쁘게 치는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보겠습니다. 먼저 앞머리 분무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안 나오네. 이런 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근데 대체적으로 시스루팽이 좀 인기라고 해서 다 시스루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얼굴을 자기 얼굴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.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시스루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숱이 너무 없으신 분들, 그리고 이마가 너무 과도하게 넓으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, 또 중요한 거, 시스루팽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머리 라인의 앞에 이렇게 조금 방향이 잘못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미용사들도 드라이를 했을 때 그거를 좀 방향성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불편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미용사들도 불편한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시스루팽을 했을 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머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릴 건지 생각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, 그리고 한번 대보세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빗을 한번 대보시고 이 정도가 예쁜지 안 예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체크해서 해주세요. 먼저 시스루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트라이앵글 법칙이거든요. 근데 보통 집에서 자르거나 미용실에 갔을 때 가장 쉽게 자르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가장 쉽게 자르는 방법 중에 일단은 살짝 트라이앵글을 좀 크게 떠주세요. 일단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라인을 떠줍니다. 한 요 정도. 근데 이렇게 삼각형을 떠주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떠주시는데요, 머리숱이 많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조금 좁아져야 되겠고, 머리숱이 좀 없다 그럼 조금 더 넓게 하셔도 돼요. 근데 보통은 이보다 조금 더, 근데 가발이라 숱이 앞머리가 조금 더 있으니까 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보통 첫 라인은 앞머리 중심인 시스루 할 때 가장 중요한 거, 중심선에서 한 요 정도. 보통 무게감은 한 손으로 좀 잡았을 때 두툼하지 않을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좀 너무 무게감이 많아 버리면 시스룩한 느낌이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저기 느낌으로 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. 요 정도 앞머리 아주 가운데만 잡고. 보통 평균적으로 쭉 내리신 다음에 자르시는데 코 중심에서 자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코 중심에서, 왜냐면 좀 드라이를 했을 때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간보다는 좀 코 중간 정도, 눈을 좀 덮은다 느낌으로 자르시는 게 좋아요. 자르시고 두 번째 판넬 그냥 이렇게 떠주세요. 얘 그냥 잡고 연결해 줍니다. 레이어 느낌으로 살짝 얼굴을 좀 가린다 느낌으로. 그리고 라인 다시 옆에, 이건 앞머리가 아니라 옆머리를 좀 가린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잘라놓은 거에서 살짝 얼굴 좀 가린다 느낌으로 커트를 합니다. 이렇게 만들었고, 세 번째 제일 끝에 있는 머리 있죠? 걔도 한번 층을 더 연결하는 느낌으로 베이스라인에서 얼굴을 좀 가려준다 느낌으로 살짝 한번 더 레이어를 하고요. 끝쪽, 나머지 끝쪽 라인에서 한번 더 살짝 연결한다 느낌으로, 이런 식으로 세 번에 나눠서 자르게 되면 얼굴형을 조금 많이 가릴 수 있는 형태 스타일이 나옵니다. 지금 제가 앞머리를 살짝 자른 다음에
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판넬, 두 번째 판넬, 세 번째 판넬, 트라이앵글 3 법칙으로 해서 시스록 비행을 느낌을 잘라보았는데요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를 어디에다 누르고 자를 건가가 가장 중요해요. 예를 들면 시스록 비행은 아무래도 좀 루드한 느낌으로 커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약간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머리의 방향이라든지 느낌,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틀려지기 때문에 섹션 그대로 자른 거 느낌, 좀 전에 잘랐던 그 느낌 그대로 드신 다음에 가볍게 느낌을 살짝 아주 조금, 근데 너무 딥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주 조금만 들어가 주세요. 끝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느낌이 살짝 갈라지는 느낌이 좀 더 들죠. 그래서 무거운 부위 다시 잡고 이렇게 지금 잘라줍니다. 이쪽 느낌을 살짝 드라이를 했어요. 드라이하고 갈라주는 느낌, 가르마 중심에서 살짝 갈라주는 느낌에서 이렇게 예쁜 느낌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얼굴을 작아 보일 수 있는 소멸커트의 시스룩 뱅이었습니다.